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단세포 식물과 다세포 식물의 중간 단계의 미생물은 1. 효모, 2. 원충류, 3. 바이러스, 4. 스피로 헤타, 수박의 암기법입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단세포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빨리 다세포가 되었니? 속도위반했지 뭐. 아, 그래서 결혼을 스피드로 처리했구나. 단세포 식물과 다세포 식물의 중간 미생물은 스피드로 처리했다. 정답은 4번 스피로 했다.